네. 벌써 11월 달이죠. 우리 승현이랑, 야, 기가 막히죠. 우리 승현이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지내겠네. 금년 연말은? 여기 민기도 아닌데. 이 크리스마스, 우리 승현이랑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이 크리스마스 때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모를 때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저는 원래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다 보니까 지금 딱 친구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하나. 그 아이는 믿지 않아요. 아내가 믿는데 얘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내가 믿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 배우자는 진짜 잘 골라야 돼. 아무튼, 다 결혼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승현이랑 함께 지낼 수 있는 게제 얼굴에서 지금 눈을 안 떼고 있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하고 정말 의미 있는 또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면학주에 앉아 계세요? 진짜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온 영혼 지구 있잖아. 호영이 기억나죠? 맨 앞줄에 앉은 영혼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셨는데, 오늘 오셨는데 맨 앞줄에 승현이가 눈을 안 떼네. 맨 앞줄에 앉으시길래 제가 사실 마음으로 웬일이시지? 그래서 정말 승현이 내가 그냥 단순한 이렇게 방문이 아니라 우리 승현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뭐랄까요 그 식구가 언제까지 함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한 가족으로 함께 걷기 원합니다. 자, 10월 22일부터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야, 우리 승현이가 성령님을 알게 되면 놀랍게 변화될 텐데. 자, 성령의 놀라운 또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그래서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성부와 구별되시고 성자와 구별되시는 성령님을 받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실존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을 봤죠? 세 번째 소제목,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사실 지금 소제목 하나하나가 다, 뭐랄까요? 우리 안에서, 파문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능력 지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 지상주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잖아요. 덤이에요, 덤.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역사예요. 성령, 그, 표적 지상주의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거기에 모든 걸 걸면 안 되지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목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어디 계신지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시는지 그런 이런 소제목 하나하나의 의미 속에서 의미 가운데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죠? 자, 세 번째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우리가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아야겠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달아야 능력이 돼요. 그렇죠? 자, 성령님은요.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들을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의 능력으로 영적 파티를 열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칼빈주의를, 승현이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믿으면 한
한 번만 예수님을 믿으면, 한마디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무슨 짓을 하든 뭐 그 나라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짓 구원론을 하나님께서 박살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소제목, 성부의 사정과 성자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 승현이 성부가 누군지 알아요? 성부가 누군지 알아요? 학교 앞에 문방구 아저씨?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맞죠?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럼 성자는 누구예요? 성자는? 성자할 때 그 뒤에 있는 자자는 아들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예수님, 알았죠? 자, 성부의 사정과 성자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 다섯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불과 함께 거룩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여섯 번째 소제목,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가 죄를 미워하며 육신의 정력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일곱 번째입니다. 소제목, 교회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을 받죠. 자, 여덟 번째 소제목, 우리 속사람, 영이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 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자, 아홉 번째 소제목,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열 번째 소제목,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평안 자체인 성령님의 생각을 받죠. 열두 번째 소제목, 오늘 할 차례죠. 교회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책망하시는 성령님. 이게 교회를요, 책망을 안 하면, 책망을 안 하시면 교회는요, 이 성도들은요, 이렇게 나무라질 않으면, 목회자가 나무라질 않으면 갈 바를 몰라요. 혼을 내야 돼. 혼줄을 내야 돼요. 영적으로 버르장머리 없고 영적으로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혼줄을 내야 돼. 예, 야단을 쳐야 돼. 경고도 하고. 자, 교회를 책망하시는 성령님, 우리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오늘 일곱 교회를 다 보진 못하고요. 일곱 교회를 다 보진 못하고 문제 있는 교회들만, 예,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이 일곱 교회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런 일곱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르자르 여러분들, 성경의 맥을 잡으려면 성경의 구원론과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싶고, 그냥 있잖아요. 신구약을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그냥 계시록 2장 3장을 딱 꺼내면 돼요. 계시록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시록의 많은 예언의 내용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2장 3장입니다. 왜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경고하고 있거든요. 경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경고하세요. 경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하세요. 경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나팔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땅 교회에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근데 저 같은 설교를 우리나라에 10% 내외가 할 거니까 10% 내외도 안 될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자는 일꾼입니다. 교회 책임자. 승현아 집중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우리 승현 읽어주세요. 오른손에.
오른손에 일곱 별은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방 가라사대. 네, 거기까지. 잘 읽었어요. 예. 잘 읽었어. 이게 성. 자, 그러죠? 전교 꼴등에도 괜찮아. 저 반에서 꼴등에 봤어요. 빵점이 나온 적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인생도 이렇게 살수 있다.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한 건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야. 이 자리는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자리잖아요. 빌어먹더라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걸을 하더라도, 하루에 1,000원, 2,000원을 구걸해서 컵라면을 잡고 연명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 나라 가는 게 나아요. 삼성 이건 회장보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떴잖아요. 그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사람 모습 봤죠? 젊을 때요. 지금의 삼성을 일으킨 사람이 이건 회장인데요.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유튜브에 떴잖아, 그죠? 여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여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려고. 돈 받고. 여러분, 이 땅에 있잖아요. 전 세계 기업 순위 가운데 정말 앞자리에 서 있는 그 삼성을 이끌었던 이건 회장이 예수 없는 그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적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사단에게 놀이개감이 돼가지고요. 말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 가요? 치우고 가지고. 얼마나 불쌍해. 그쵸? 얼마. 근데요,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면서, 할 짓, 못할 짓다 하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걸치고, 담임 목사가 한번 믿으면, 한 번만 거듭나면, 여러분들을 천국을 하나님 무조건 이끌어간다고 해가지고 다행이다. 내가 어저께 도둑질했는데 다행이다. 어차피 가는 거니까 다행이다. 조금 찔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잘한다.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영혼을요 교회까지는 잘 끌고 와요. 집사님들 이렇게 성도님들이 전도해 가지고 영혼들을 잘 데리고 와요. 근데요 목회자들이 그러면요 비빔밥을 잘 비벼 가지고 신구약 말씀을 잘 비벼 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이게요 말씀을 잘못 먹여 가지고. 예수 믿다가 지옥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예 이건희 회장처럼 모르고 지옥 가는 게 나아. 그러면요, 이렇게 우는데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이렌 같은 소리가 안 멈춰요. 이게요, 1년을 가, 1년을. 이 곡이 안 멈춰. 왜요? 너무 억울하니까 김 목사를 따라서 내가 여기 왔으니까 김 목사가 저기 있거든. 우리 담임 목사가 저기 있거든. 지옥 불구덩이에. 나를 이끌었던 사람 저기 있거든. 같이 왔거든. 어? 고장로 최장로 여기 와 있거든.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이 다 왔어. 이 사람이 더 불쌍한 거야. 이 불쌍한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자, 그러죠? 목사를 찾기를 목숨을 다해 찾아야 돼. 전국을 다 뒤져야 돼.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미국으로 가야 돼요. 스위스에 가야 돼. 막 뒤져야 돼. 자,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일꾼, 책임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 이 일곱 별은요, 일곱 일꾼을 말합니다. 교회 책임자죠? 일곱 별을 붙잡고, 이 교회 일꾼들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지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틀리고 맞고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성도, 생활을 잘하는 성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이 교회를 흔들려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별력은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 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말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2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는요, 나름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야. 자, 그러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설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게요, 영적으로 이거 틀리네? 이거 맞네? 이런 분별은 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풍부한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풍부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3절을 보면요. 자,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해. 그러니까 열정도 있는 거예요. 열정도. 성경적 지식과 열정도 있어요. 열정도. 그러니까 열심도 있어요. 열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열심 있는 사람 많아. 근데요, 4절이 없는 성도가 많아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 나라 갑니까?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봐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나? 주님 사랑해야 돼. 응? 우리 성전에 주님 사랑합니까? 어? 중간에 걸쳤어요. 지금 저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 그렇죠? 주님 사랑해야 돼. 자,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 그럼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다시금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무엇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가로막았는지 모르지만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쵸? 진짜 문제지. 진짜. 그쵸? 어떤 목회자는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 테니스를. 어떤 목회자는 골프를 너무 좋아하고 어떤 목회자는 외제차. 그냥 여러분들 주차를 가면 알죠? 그냥 차를 막 번쩍번쩍 닦는 사람, 그런 목회자들 많아. 그런 성도들. 여러분들 너무 있잖아요. 너무 차를 광내지 마세요. 아니, 너무 지저분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닦을 필요는 있는데 그냥 막 돈을 드리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상이 돼, 우상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촛대라는 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옮기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내가 도로 찾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와 상관없는 목회자다. 그러니까 내치는 거야. 그럼요. 자, 7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 이거예요. 이기라. 나를 향한 사랑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라 이거. 이겨라. 이겨라. 돈이든 뭐 테니스든 골프든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다 이기라. 이기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신부로 산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쉬운 게.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한번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다 인도한대. 아, 심각해, 심각해. 자,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천국이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생명나무의 과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마다 하얀 것, 불붙은 거미요. 회전하면서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 막았어. 근데요, 이기는 자, 끝까지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는 자들, 다시금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이거예요. 야.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 이 8절. 우리 8절에서 우리 11절, 우리 진철이요. 성원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상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11절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대화를 잠깐 이렇게 잠깐 있잖아요. 놓치기도 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 그건 별거 아니야. 근데요. 이 신구약 말씀을 제대로 있잖아요. 제대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게 큰일이야. 여러분들 11절을 보면요. 자, 귀 있는 자는 자 여기 무슨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 자.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가 돼야 되지. 그렇죠? 모든 한 번 예수 믿은 성도는, 여러분들 칼빈주의 목회자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왜요? 주님은요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그 나라 가면 이 11절을 바꿔야 돼요.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 한 번 예수 믿은 성도는, 또는 한 번 예수 믿은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라. 그게 칼빈주의의 말이 맞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기는 성도,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이, 이기는 성도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11절은요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얘기야. 근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이 11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야.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야. 이게 안 보이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유대인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조상대대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어떤 저주를 내렸냐면, 그들의 귀를 가리고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 그러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있잖아요. 똑같아요. 현대교회에 있잖아요. 그 저주가 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죄악의 안개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사랑하잖아요. 예, 성경을 보는 눈이 가려져요,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을 듣는 귀가 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이 구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왜냐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주셔. 그쵸?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주셔. 우리 승현이 엄마가 진짜 사랑할 텐데. 자, 구절입니다. 서문화 교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너는 나 때문에 고난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네 나름대로 너 힘들어해. 힘든 것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래요. 아, 예, 제가 부요해요. 여러분들도 부요해야 돼. 여러분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우리 장이 행복해야 돼. 어? 우리는요 부요해요. 여러분들 이 땅의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요 부자야. 여러분들 여의도 땅의 누구 건지 알아요? 제 땅이에요. 서울시가 누구 땅인지 알아요? 제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한 땅이기 때문에 제 거예요. 성준이 거야. 우리 재홍 씨 거예요. 우리 장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여의도에 딱 들어가면 내 땅이네. 그런 있잖아요. 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 지구 땅덩어리가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들 거야. 잠시 있잖아요. 잠시 누리는 거야. 근데 내 거야. 왜요? 하나님 거니까 내 거지. 우리 승현이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가 나 때문에 환란도 있어요. 힘들어. 궁핍. 어려움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힘들어. 근데 너는 부자래요. 너는 부자래. 영적으로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다. 그리고요. 10절에 있잖아요. 10절 끝머리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나를 향한 마음을 변치 말래요. 변치 말래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준다 이거예요. 자, 사실 뭐 서머나 교회는 뭐 책망할 게 없어요. 자, 이번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사자기 12절입니다. 편자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버가모 지역이요. 우상 숭배 중심지입니다. 우상 숭배 중심지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창궐하는 곳이죠. 그렇죠? 자, 사단의 위가, 사단의 자리가, 사단의 역사가 왕성한 곳이에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그러니까 이 있잖아요. 행음과 이 성적 타락과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타락을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성도들을 책망하는 건데 지금 버가모 교회 책임자 목회자에게 책망하면서 네가 정신을 안 차리니까 너희 버가모 교회 안에 이 성적 타락, 영적 타락과 있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악을 향하는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으로 지을 죄 다 용서했으면 이런 얘기를 주님이 왜 하시냐고. 어?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했으면 행음하면 어떻고? 어차피 다 용서한 거 그죠?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했는데 뭐 우상 좀 섬기면 어떻고? 어차피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용서했는데. 행음을 했대요. 우상을 섬긴데 다 용서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책망하는 책망과 칭찬하는 이 서신을 보면 칼빈주의에 가르치면 새빨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 놓아서 외치잖아요. 목 놓아서 책도 쓸 거야. 책도 이단이라 하든 사이비라 하든 저는요 한 명을 원할 뿐이야. 그 책 때문에 한 년이 돌아왔다. 그럼 저는 그걸 만족해요. 누가 막 물어뜯든지 말든지.
항상 있었어요. 그런 늑대들은 항상 있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들 니골라당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한 번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당시로 말하면 한 번 하나님을 믿으면은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주의랑 똑같아. 그래가지고요. 이 도덕적으로 있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과 율법을요. 율법을 아예 그냥 있잖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율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우리는요. 승화시켜야 돼요. 저는요.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니골라당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 율법을요. 아예 그냥 무시해버려요.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성도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랑 똑같아. 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지금 나무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귀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수입니다. 다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다수가 말씀을 참된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 여러분들은 귀가 있어야 돼. 이기는 그에게는 또 나오죠? 이기는 성도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다그단 거예요. 근본이 뒤틀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서머나 교회를 떠나서 버가모 교회는 뭐라 나왔죠? 발람의 교훈. 한마디로 우상을 믿노라 하면서 있잖아요. 믿노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성적, 영적으로 있잖아요. 다 하락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14절은 양다리 걸치는 성도를 말해요. 양다리. 사실 니골라당이 양다리입니다. 니골라당이 양다리예요. 한번 예수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믿으면서 세상의 죄에 발을 다 걸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 발람의 교훈이랑 상관없는 게 아니죠. 양다리다. 양다리 신앙. 자, 양다리 신앙을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다리 신앙은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결국 만약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 못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양다리 신앙을 버리는 자. 그게 이기는 거예요. 양다리. 죄도 즐기고 교회도 다니고 음란도 즐기고 교회도 다니고 돈도 사랑하고 교회도 다니고 양다리 신앙. 그 나라 못 간다니까. 자, 이번엔 18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요. 예. 이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교회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다 읽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죠, 성자, 가라사대. 이 주석과 같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름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있죠?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열정도 있어요. 열정도. 그런데 20절에요. 20절에 지금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아까 2절에요. 2장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신구약 말씀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영적 지식 충만해서 이 그릇된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 목회자는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고 있다. 뭐라고요? 가짜 선지자를 네가 교회 안에 들였구나. 네가 교회 안에 가짜 선지자를 네가 교회에 들여놓고 용납하는구나. 놔두는구나. 그가 이세벨이 내 종도를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가르치도 두는 거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있잖아요. 섬김도 있는데 영적 지식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열정도 필요하고 신구약 말씀도 잘 깨달아야 되지만 또한 사랑도 있어야 돼. 그렇죠? 이쪽 저쪽이 다 있어야 돼. 이게 있잖아요. 한쪽만 잘해서 안 돼. 목회자는 이쪽도 잘하고 저쪽도 잘해야 돼요. 자,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죠? 또 내가 그에게, 누구죠?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이 그를은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영적으로 타락한 걸 말해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간음은 영적 타락이에요. 자, 그로 더불어 이세벨과 더불어 영적으로 타락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그런 잘못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 회개치 않는 성도가 있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이 그에 돼 있는데요. 헬라어 사본에는 그 여자로 돼 있습니다. 그 여자,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말씀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말씀을, 또는 교사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만 영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대가로 그의 자녀까지 죽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그 후대, 그 밑에까지, 또 밑에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외할아버지가 불신이에요, 불신. 부처를 향한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외할아버지 제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 저주가요. 어? 그래서, 난데없이 있잖아요. 외할아버지의 그 영적 저주가 그 밑에를 살짝 건드리고요. 그 손주 있잖아요, 손주. 그 손주를 내려와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아유, 힘이 없고요. 아유, 이게 힘들어, 그냥. 아유, 다 싫어, 그냥. 목사님, 아유, 다 싫어, 그냥, 어? 아유, 무슨, 뭐, 밥맛도 없고, 뭐, 잠도 안 오고, 아유, 그냥.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님, 어머님, 친가, 외가, 또 바로 윗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이렇게 검색해도 올라가면요, 이렇게 물어 올라가면 그렇게 영적으로 있잖아요. 문제 있는 그런 자녀를 둔 그 윗대,
윗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있잖아요. 분노케 하는 일이 있어요. 분노케 하는 일이. 그러면요. 그 영적 저주가 내려온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요. 해결이 안 돼. 여기 나왔죠? 이세벨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자녀까지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인대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성도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한 번 믿으면 다 가는데 뭘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딱딱하실까? 뭘 이렇게 매정하실까? 왜요? 여러분들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있잖아요. 죄를 사랑하잖아요. 주님은요. 매정합니다. 따끔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이키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물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망한다고 경고해야 돌이키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지금 현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타락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계시록의 내용이 없어요. 있으니까 망정이 다행이지. 근데 없으면요. 아유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 밖보다 더 더러울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나팔수가 외치는 소리를 따라서 전국에 있잖아요. 적은 숫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의 외치는 소리를 따라서.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이. 자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기는 성도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성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이기는 성도가 철장을 가지고 새로 만든 막대기 또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희를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성도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겨야 돼. 이 사단이요. 지금 이 설교를 진짜 짜증나게 합니다. 왜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가 돼야 돼. 무슨 한 번군 영어는 구원해요. 다 부셔버려야 돼. 다 부셔버려야 돼. 여러분,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야. 교회 밖에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이단 될까봐 말 못한대. 그만두세요. 제가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똑같은 얘기 하시면 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60이 안 넘었기 때문에 사람이요. 환갑이 넘어야 돼. 제가 이제 60이 넘으면 목사님 먹기 그만두시죠. 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목사님 교회 밖에 목사님 교회 안에는 그나마 그렇게 외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겠지만 교회 밖에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가 큰데 교회 밖에도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외치지 않아서 목사님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 가면 그 피가 받으실 거예요? 그럼 아예 하지 마세요. 목사로 안 살면 다행이지. 목사로 살면요. 피값을 받아요. 피값을요. 제가 할 거라니까. 그럼 난리 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 권면을 경고로 받아들여서 진짜 잘 걸어가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성격을 아시겠죠? 제 성격을 아실 거야. 저는요.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말씀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 뿐입니다. 중간은 말씀은요. 중간이 없어. 뜨겁든지 차갑든지 있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든지 아니면 그냥 아유 그냥 목회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무슨 말이에요? 믿으려면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든지 아시겠죠?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 있잖아요. 이 땅에 선포하신 게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말씀을요 그대로 풀어야 돼. 내 명예, 내가 이단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 아니래? 그게 목사지? 이 땅에 목사가 무슨 거짓말이나 하고 뭐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쟁이지. 양다리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성도가 3명이다, 10명이다, 30명이다, 300명이다, 3,000명이다.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거친 말씀을 누가 듣겠어? 안 됐습니다. 자, 이번엔 3장입니다. 3장. 사대교회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대교회까지 하고 우리 3장입니다. 우리 3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성령이죠.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들 보세요. 일곱 영은 성령이죠. 뭐라고요? 주님께서 성령을 잡고 있대요. 주님께서 성령을 잡고 있대요. 그러면 주님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든 역사의 권한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은 일곱 일꾼들이죠. 자, 내가 사대교회의 책임자야. 일꾼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 이게요, 소아시아,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이 땅 교회가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자, 죽은 자래요. 여러분들, 사대교회 목회자가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거듭났죠, 여러분들. 거듭났다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한마디로 있잖아요. 바로 세우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행실이 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고 네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돌이키래.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한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 어머!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놀라면 안 돼. 왜냐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를 알아요. 왜냐면, 세상이 난리가 날 거거든. 전 세계가 있잖아요. 전 세계가 막 핵도 터지고, 막,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야. 전 세계가요, 우리 식구들은 알 거예요.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요, 막. 한 진영과 한 진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전 세계가 난리.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막 진짜 막 전 세계가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끝장을 낼 정도로 싸운다니까. 마지막 때. 그럼 있잖아요. 자, 그러죠. 만약에 그때가 돼서 유튜브가 열려있다. 제가 며칠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들 코앞에, 실제적으로 코앞에 있습니다. 제가 경고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돼. 우리는 그때를 알기 때문에, 만약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때를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실 걸 알아요. 이해되죠? 주님이 오실 걸 안다니까. 그 사인이요, 전쟁이요. 재난의 소리다. 재난의 소리. 우리 스님이 들었네 지금. 승현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 오시기 전에 3차 대전이 벌어진다. 우리 승현이가 깜짝, 와, 나팔수 목사님 말씀 맞네요. 뭐 그냥 전 세계가 막 빠바바바방 난리가 나게, 우리나라도 어느 편에서 가도 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 제가 소리를 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둑같이 주님 맞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다니까. 우리는요 깨어서 맞이합니다. 주님 오실 걸 당연히 알고 우리가 이제 전쟁에 벌어지면 우리 식구들 가운데 심장이 있잖아요. 두려움의 벌렁거림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감격 속에 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나팔수가 이 예배당에서 목이 잘려도 하나도 끔찍 안 할 거야. 오히려 성준이가 내 목도 베라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할 거죠. 내 목도 베라. 왜요? 주님이 오시거든. 그러 있잖아요.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나리오를 대략 알기 때문에 도적같이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대교회 이 목회자가 도적같이 만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너랑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되나? 이게 그렇게 안 들어와? 여러분, 3절이 이렇게 해석이 안 돼? 그 당신은 가짜지. 그러나 사대 네 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슨 말이에요? 너희 교회 안에 너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자, 그렇죠 여러분들. 성도의 거룩도 믿음이다. 왜 여러분들? 성도에게 거룩하라죠. 그렇죠? 거룩하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하긴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뭐 제가 외치는 소리가 뭐 이해가 안 되겠지 뭐. 그래요. 귀가 다치고 눈이 가려지면은 뭐 나팔수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뭐. 듣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있잖아 설교 준비하면서 야 여기 있는 성도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 설교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만 들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10% 내외에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있잖아요. 자기 명예 다 내려놓고 이단이 되든 사이비가 되든 외치는 목회자들이 한 10% 돼요. 10% 내외. 내외는 아니야. 10% 내.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0명이 안 된다. 있습니다. 있어. 진짜 목회자. 그들은요. 말씀만 전해. 말씀만.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아주 목숨을 걸어.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런 성도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어디를요? 천국을.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은 합당한 성도다. 자 이기는 성도는 그럼요. 여기서 이기는 성도는 뭘까요? 행위가 온전한 성도는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게 있다면 일깨워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깨어있는 쪽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 그들이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행위의 온전한 것. 뭐예요? 거룩이지 뭐. 거룩이에요. 거룩.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것. 거룩이에요. 거룩. 한마디로 했잖아요. 더러움이 묻지 않았다는 것은 점도 흠도 티가 우리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점도 티도 흠도 없으려고 죽도록 싸우는 거야. 죽도록. 자, 이기는 성도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다른 성도들은 변질된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같이 다 지울 거지만 반드시 있잖아요. 지우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몇 명만 지우지 않을 거래요. 나머지는요. 다 지워지는 거지. 이 또한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돼? 뭐 당신은 가짜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칼빈주의를 외치는 목회자들이 이게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요. 눈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자영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영이 저 신부감으로 맞이할 사람. 얘가요. 복 있는 거예요. 지금 7년 차죠? 6년인데 7년이죠. 지금 만 6년을요. 인천에서 거의 3시간을
하루, 그러니까 주일마다 거의 5시간 반 정도, 그쵸? 5시간 반을 전철과 길거리에서 쏟아보면서 6년, 만 6년을 좀 다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영이가, 자영이는 알죠? 얘는 복 있는 겁니다. 왜요? 제가 말씀의 그 진주 그대로 훼손시키지 않고 말씀의 보물을 그대로 전하니까.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성도는, 자, 죄송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자는 성자도 성자, 내 성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나머지는요, 부인하는 거지.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성도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사대교회까지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늘도 드린 예물 있습니다. 천하님은 어떻고, 오늘 또 물질이 힘들어서 못 내면 어떻고, 주님, 또 한 달을 벌어서 5만원도, 10만원도, 이렇게 저렇게 또 십일조 드리는 영혼도 있고, 전혀 이름도 안 밝히고, 교회 통장에 3천원, 만원, 2만원, 3만원, 기타 등등, 보내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하늘 곳간에 물질을 쌓는 영혼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성령의 책망하는, 우리 예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아, 나도 사대교회 책임자처럼 탈선하지 말아야지, 에베소 교회 목회자처럼 주님 향한 사랑 변치 말아야지, 저 책망 소리를 나에게 하는 소리로 알고 나도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야지, 주님, 그렇게 마음 오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